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누룽지를 튀겨서요. 아이들 간식이나 그리고 어른들 간식까지도 가능한 누룽지 튀김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룽지를 만들려면은요. 먼저 밥이 남으면 봉지에 담아서 냉동실에 모았다가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쌓이면 한꺼번에 누룽지를 만들거든요. 자, 이렇게 밥을 봉지에 담아서 꽁꽁 얼립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해동시킨 다음에 누룽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렸던 밥을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실온에 놔둬서 해동을 시켰습니다. 해동을 시켰더니 밥알이 이렇게 틀렸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여서 해동시켜서 이렇게 다 손으로 부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밥알이 힘이 있어갖고 댕글댕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룽지 할 때 눌려서 짓눌리지 말라고 이렇게 힘을 밥알에다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얼렸다 놓겠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후라이팬을 좀 달굴 동안은 불을 조금 세게 해주고요. 불을 완전히 낮춰줍니다. 밥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밥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거 불 낮췄기 때문에 올려놓고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설정해놔야 돼요. 10분 해놓고 저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람이 울리면 와서 또 뒤집어 보거든요. 10분이 지나면 자, 이렇게 이 정도로 누룽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요. 다시 10분을 두겠습니다. 알람을 다시 설정해서 10분을 두겠습니다. 이거 10분 기다리려면 지겨우니까 올려놓고 알람 맞춰 놓으시고 설거지나 뭐 주방일 다른 거 하실 일 있으시면 하시고요. 멀리 가시지 마세요. 이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0분이 또다시 지났거든요. 자, 요쪽면 10분, 자, 요 뒷면에 10분. 이렇게 요 정도 됐습니다. 요 정도 됐는데요. 이게 불을 지금 낮춰진 상태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누룽지를 진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대로 한 5분 더 놔두셔야 됩니다. 저는 누룽지 튀김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 해서도 될 것 같아서 불을 끄겠습니다. 이거를요, 접시에 담아서 싱크대에 올려놓고 좀 하루 정도 놔둬가지고 이걸 딱딱하게 바삭 말려야 돼요. 바삭 말려서 튀겨야지 맛있게 튀겨지거든요. 조금 전에는 후라이팬으로 하는 누룽지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게 누룽지 전용 팬이거든요. 누룽지 전용 팬인데 이거를 여기다 하시면 좀 편해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불을 이것도 일단 켜서 조금 살짝 데워줍니다. 이거를 후라이팬을 먼저 데운 다음에 좀 달궈졌죠. 그러면 불을 이것도 완전히 낮춰요. 그리고 나서 또 밥을 이렇게 얼렸다 해동시킨 밥을 이렇게 넣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넣어서 꾹꾹 누르면 누룽지가 좀 두꺼워지고 또 나중에 튀길 때 좀 골고루 안 튀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튀겨지게 하려면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 이렇게 넣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알람을 10분 맞춰 놓겠습니다. 그럼 10분 후에 와서 보시고요. 불 조절이 조금 셌다 싶으면 9분으로 맞춰 주시고요. 시간 조절은 10분은 정답 아닙니다. 이거는 내 후라이팬과 이 내 불의 조절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시면서 맞춰서 하면 되는데 보통은 불을 완전히 낮췄을 때 10분 정도 했을 때 누룽지가 좀 알맞게 되더라고요. 이제 약한 불에서 10분이 지났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10분을 또 두게 됩니다. 불은 약한 불입니다. 약하게 10분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러면 자, 누룽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누룽지 불은 약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골고루 노릇하게 되거든요. 불을 세게 하시면 누룽지가 중간중간 꺼뭇꺼뭇하게 타는 게 생기게 됩니다. 누룽지 만드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몇 개를 더 구워놨는데요. 누룽지가 좀 구멍이 엉성엉성하죠.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밥을 얼렸다가 녹인 거예요. 밥이
밥알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도 구멍이 엉성엉성해서 사이사이에 기름이 들어가서 파바박 튀기는 거 있죠. 이렇게 팝콘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말립니다. 이렇게 싱크대 위에 이렇게 채반 같은 거 있으면 좋고요. 없으시면 그냥 일반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이게 한 하루만 지나면 마르거든요. 이렇게 바싹 말린 다음에 튀겨야 됩니다. 누룽지를 튀겼는 거를 지금 제가 한 이틀을 이렇게 주방에다 두고 말렸거든요. 엉성하게 구멍이 좀 있죠, 이렇게 누룽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만들려고 제가 일부러 그걸 얼려서 밥알에 힘을 심어줘서 이렇게 진 눌러지지 않게 만들어서 튀겨 놓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누룽지 만들다 색깔이 진한 거 있죠. 이런 거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끓여 드시는 걸로 하고요. 좀 이렇게 색깔이 좀 덜 난 이런 거를 튀겨야지 맛있거든요. 이거는 후라이팬에 만든 건데 후라이팬에 누룽지 할 때는 작은 후라이팬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가스가 이게 하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후라이팬을 쓰면 이 전체 열이 골고루 전달되기가 어렵거든요. 누룽지 팬은 골고루 열이 전달돼야지 이렇게 골고루 색깔이 나거든요. 팬은 좀 작은 팬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하구가 크다면은 또 큰 팬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삭 말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소리 날 정도로 자 이렇게 바삭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튀김 준비해 볼게요. 기름은 너무 많이 부으시지 마시고 그냥 누룽지 이거 하나가 잠길 정도만 얕게 부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누룽지를 튀길 때는 기름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바박 튀어 올라야 되거든요. 이거는 온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거 하나 넣어보면 됩니다. 바로 튀어 오르죠. 이 정도면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바로 튀어 오르죠. 거의 쌀알이 이렇게 이렇게 튀겨져야지 부드럽고 맛있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이번에 큰 거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룽지가 엉성엉성한 게 좋다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넣어볼게요. 밥알 사이사이에 기름이 들어가서 이걸 빨리 재빨리 파바박 튀겨주거든요. 밥알이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튀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또 설탕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조금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누룽지 튀김용은 누룽지가 너무 많이 색깔 진하게 난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하얗게 좀 덜 난 게 좋아요. 왜냐면 튀기면은 색깔이 또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꼭 팝콘처럼 맛있겠죠? 이거는 누룽지를 한쪽 면만 하고 한쪽 면은 밥알 그대로 말렸던 이렇게 하얗게 된 거예요. 온도가 낮는 데서 튀기면은 이 누룽지가 빨리 떠오르지 않고 여기에 기름을 많이 먹게 돼요. 누룽지가 누룽지를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은 이 누룽지 속에 기름이 별로 많이 먹지 않아요. 온도가 낮으면은 누룽지를 넣었을 때 기름이 가라앉고 이 떠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죠. 안에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동안에 기름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튀겨 놓으면은 기름이 많이 먹는 튀김이 되고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오지도 않고 조금 딱딱하게 좀 튀겨지거든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은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되게 바삭하겠죠. 이렇게 잘 부서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먹기 딱 좋아요. 튀겨진 누룽지인데요. 자 이거를 그냥 드셔도 되게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게 좀 부드럽게 튀겨졌거든요. 여기다가 혹시 나는 그래도 단맛 추가하고 싶다 싶으시면 설탕을 이렇게 살살 조금만 뿌리세요. 많이 뿌리진 않아도 되고요. 조금만 뿌려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자, 이런 거 있죠? 그래가.
살살 설탕을 조금만 뿌려서 이렇게 아이들 간식 그리고 어른 간식도 좋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게 또 예쁘죠. 한쪽 면만 누룽지하고 한쪽 면은 그대로 말린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린이 간식으로 좋은 누룽지 튀김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드세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